안녕하세요. 싱싱맨입니다. 오늘은 매림 지역에 예쁜 꽃들이 가득한 새로운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식스 플라워 가든 카페. 아침 7시 반에 출발하여 8시쯤에 도착, 입장료 60바트를 내고 입장합니다. 조금 늦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주말과 일요일에는 너무 많은 손님이 온다고 해서 목요일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서둘렀습니다. 이곳 카페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번 달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벌써 영상을 90여 개나 만들어서 올렸네요. 처음엔 아직 익숙치 못한 어설픈 영상들을 엉성하게 올려놓고 웃음만 나왔었는데 이젠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500분이 넘었고 내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고 격려의 글들과 많은 조언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생활상이나 여행지 정보 등을 여러분들과 성실히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이 가득한 이 카페는 치앙마이의 숲속의 낙원 메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드시티에서 약 22km 떨어져 있군요. 도착해서 입장하니 울긋불긋 꽃들이 드넓은 밭에 예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카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커피 종류와 음료수 정도만 판매를 합니다. 이 드넓은 곳에 많은 꽃들의 관리도 만만치 않을 텐데 태국 사람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이 아름다운 꽃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카페 가까운 곳에 낚시터도 있군요.
오늘은 치앙마이 숲속의 낙원 메림 지역의 예쁜 꽃들이 가득한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꽃밭의 모습들 잘 보셨는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